이 좋은 포장에 있는 플라스틱을 이용하시면 대략 타블렛과 등록판 펜, 여분의 펜시지와 펜시지 제거기, 드라이버 패키지가 더 있습니다. 타블렛 연결 시 기본적으로 정원을 엔터는 흰색불입니다. 손이 닿으면 밝은 흰색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펜을 접촉시켜 보겠습니다. 펜을 접촉하게 되면 주황색 램프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과 타블렛이 같이 닿는 경우 순차적으로 손에 닿았을 때 밝은 흰색 램프가 들어오며 펜이 가까이 가면 주황색 램프로 바뀌며 펜이 닿았을 때 밝은 주황색으로 바뀝니다. 이는 손의 터치보다 펜의 터치가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펜을 이용해 작업하시는 경우 손과의 터치 오 동작을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라이버 CG를 CD롬 드라이브에 삽입하여 설치 준비 메시지가 뜨게 되면 드라이버 설치 준비가 완료됩니다. 자, 그럼 뱀부 설치하기를 선택하여 타블렛 드라이버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블렛 설치 시 왼손 사용자인지 오른손 사용자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선택하고 다음 화살표를 누릅니다. 램프가 올라가면 타블렛 드라이버가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시작 버튼을 눌러 제어판을 들어가 뱀부 프로퍼티를 선택해줍니다. 뱀부 프로퍼티에는 펜탭과 팝업맨탭, 타블렛탭, 터치속도탭, 터치기능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 추가된 기능인 타블렛 기능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드라이버 설치 시에 설정하셨던 왼손 사용자와 오른손 사용자를 변경하실 수 있으며 익스프레스 키의 네 가지 기능을 각각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터치 속도로 보겠습니다. 터치 속도에서는 터치를 이용해 포인터를 이동할 때 포인터의 속도, 포인터의 가속도, 탭을 하실 때 더블 탭의 시간, 스크롤의 속도 등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터치 기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기능은 클릭과 오른쪽 클릭, 끌기, 제스처 등의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클릭 항목에 손가락 한 개로 틀립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 해당 항목을 탭하시는 걸로 클릭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왼쪽 터치 추가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탭을 이용해서 포인터를 이동시키시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용해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당 목표가 클릭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로 탭의 경우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주셔도 되는 것으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터치 추가는 위에 왼쪽 터치 추가와 동일하게 클릭을 하신 후 손가락 하나를 더 추가해서 클릭하시는 것으로 마우스 오른쪽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끌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탭의 시간을 약간 두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포인터를 움직이실 때 해당 목표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은 제스처 기능입니다.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 타블렛 표면을 좌우 상하로 움직이시게 되면 화면이 스크롤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확대 축소입니다.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 손가락을 벌리시거나 혹은 오므리시게 되면 화면이 확대 축소가 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회전의 기능입니다. 두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 손가락을 비틀듯이 옆으로 돌리거나 옆으로 회전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같이 따라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뒤로의 기능은 익스플로러 혹은 탐색기에서 앞으로 뒤로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손가락을 타블렛 판에 대신 후 빠르게 좌우로 이동하시게 되면 앞, 뒤의 기능이 구동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동영상을 통해 뱀부의 기능